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3년 시월학평 B형 1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분의 2n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n분의 x 더하기 3의 두 교점을 an과 bn이라고 그러자. 이제 뭘 구하라고요? an부터 bn의 길이를 ln, 그거에 해당하는 ln 더하기 마이너스 ln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럼 뭐예요? 아, 이 두 점 사이에 뭘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다.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 일단 두 점을 찾도록 일단 노력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찾는 건 뭡니까? 그 두 개가 모여지는 점, 같아지는 점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두 점이 같아지는 점. 가장 좋은 상황 항상 뭐예요? 두 개가 딱 같아지는 점이 인수분해까지가 돼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한번 일단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전부 다 이 x와 n을 없애기 위해서 nx를 전부 다 곱하겠죠. 그럼 여기가 2n제곱이 되겠고요. 여기가 n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nx가 3nx가 되겠다. 아, 다행이네요.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3nx에 더하기 2n제곱이 되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n이고요.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2n 또는 n. 아, x는 2n 또는 n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좌표가 당연히 n이 되겠고요. 뒤에 게 2n이고요. 해당하는 y좌표는 직선에다가 집어넣는 게 편해요. 따라서 직선에다가 n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여기다가 2n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얘가 1이 되겠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ln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끝났어요.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ln을 구합시다. n. 따라서 ln이란 건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에 우리가 두 개를 빼고 제곱, n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극한 구할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l, n 플러스 1은 뭐예요? 루트에 여기다가 n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루트에 나와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만들면 되겠죠? 결국엔 limit.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얘 켤레를 분자분모에 곱해요. 그럼 여기가 루트에, 이거 전개까지 좀 할게요. n제곱 더하기 2n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고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더하기 되겠고요. 얘 켤레를 곱해주면 얘에서 얘를 빼겠죠. 즉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 n 더하기 얼마가 남겠다? 1이 남겠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만 봤더니 n에 대한 1차, n제곱의 루트 n에 대한 1차, n제곱의 루트 n에 대한 1차. 최고차항 앞에 개수만 비교하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고요? 1이고요. 여기도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다. 따라서 1 더하기 1분의 2가 되니까 우리는 얼마다? 아,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엔 뭐예요? 우리는 유리함수와 실제로 지금 다항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해당하는 ln의 길이를 구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즉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답을 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족한 답은 얼마다? 이렇게 1이 나오겠습니다.